여러분 이거 아세요? 평화로운 아프리카 사바나의 오후, 오늘도 열심히 꿀벌들이 둥지에서 꿀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모은 꿀은 앞으로 태어날 유충들의 양분으로서 그들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재료로 쓰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꿀 냄새를 맡고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 벌꿀 오소리입니다. 일명 살인벌이란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강한 독침을 가진 아프리카 꿀벌들은 이 무지막지한 침입자를 막아보려 독침을 사정없이 쏘아대지만, 우리의 파괴왕 갓꿀 오소리는 침을 놓든 말든 유유히 왕국을 개박살내고 꿀을 먹어치우죠. 이처럼 냉혹한 사바나의 생태계는 강력한 이빨과 발톱을 가진 맹수들과 위험천만한 맹독을 지닌 동물들이 즐비한 무시무시한 곳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벌꿀 오소리는 그런 건 좆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벌꿀 오소리 혹은 라테리라 불리는 족제비과 동물인 이 녀석은 덩치는 중형견 사이즈에 불과하지만, 타고난 더러운 성격 탓에 상대가 맹수의 왕인 사자든, 크기가 2-3m에 달하는 비단 구렁이든, 심지어 덩치가 수십 배가 넘어가는 코끼리와 같은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에게도 빠꾸 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게네스에서 정한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동물로도 유명하죠. 식성 또한 썩은 고기, 열매, 식물, 곤충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먹이로 삼는 녀석으로, 한번 노린 사냥감에 대한 집착이 없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작은 쥐 한 마리가 벌꿀 오소리를 피해 가시 덤불로 숨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이라면 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덤불엔 얼씬도 못할 테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벌꿀 오소리는 I'm coming for you. 가시 따윈 박히든 말든 좆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두꺼운 피하지방과 단단한 가죽으로 무장한 벌꿀 오소리는 찔리건 말건 덤불 속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 자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건방진 쥐새끼의 머리통을 단숨에 끊어내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들과 마주치더라도 벌꿀 오소리에 있어서 이 녀석들은 그저 맛있는 군것질거리에 불과하죠. 게다가 지능이 뛰어난 동물 중 하나로 각종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알기에 건방진 인간들이 감히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가둬놓은 보소의 담벼락을 대걸레나 봉과 같은 각종 물건들을 가져와 탈출하며 오히려 인성질을 할 정도죠. 무시무시한 사자나 하이에나 떼거리들에게 둘러싸여도 벌꿀 오소리는 좆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죽이 유난히 질기고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쉽게 물리지 않는 것은 덤이고, 낮은 체구를 이용해 수컷 맹수들이나 큰 동물들의 불알, 즉 급소를 노려 공격해 과다 출혈을 일으킨다거나 항문샘에서 독하디 독한 악취가 섞인 분비물을 뿌려내는 등 그야말로 추잡한 스트리트 파이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탓에 웬만한 맹수들은 벌꿀 오소리를 보곤 그냥 지나칠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거든. 아무튼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설치류인 산 미치광이는 호재를 마주치더라도 벌꿀 오소리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공격을 하는데, 머리에 가시가 처박히더라도 벌꿀 오소리는 좆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독고다이로 거의 모든 사바나의 동물들에게 지랄맞은 성격을 내보이는 벌꿀 오소리지만,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새한테만큼은 예외입니다. 서로 공생관계인 꿀개일 잡이새와 벌꿀 오소리는 새가 벌집의 위치를 파악해 신호를 보내면 딜탱 담당인 벌꿀 오소리가 벌집을 초토화, 즉 개박살 내버리는 완벽한 듀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유유히 맛집 탐방을 끝낸 벌꿀 오소리가 남기고 간 꿀부스러기는 온전히 꿀개일 잡이새의 몫입니다. 어쨌든 벌꿀 오소리가 지랄맞은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한 맹수들이나 동물들에게 실제로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보다 크든 말든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든 이 벌꿀 오소리의 용맹함은 그야말로 싸움에 있어서 사이즈보단 깡다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